국감이 후반기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뜨거운 곳은 바로 국방위죠. 김제동 씨를 국감의 증인으로 출석시키느냐 마느냐 논란이 일고 있고요. 그 와중에 뚫리는 방탄복을 만든 방산업체가 무죄 판결까지 받으면서 이슈가 하나 더 더해졌습니다. 자, 짚어보고 가죠. 먼저 뚫리는 방탄복 무죄 소식을 듣고 특전사 출신들이 지금 상당히 격앙되어 있다는데요. 특전사 예비역 중사세요. 이희영 씨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아, 이희영 씨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이 방탄. 이희영이라고 합니다. 예, 예. 이 방탄복이 총탄에 뚫린다는 사실을 감사원이 적발한 게 올 3월이에요. 네, 네. 그렇죠. 그 이야기 처음 들었을 때. 네. 특전사 전역자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뭐, 말 그대로 엄청나게 당시에 화가 났었는데. 사실 되게 허탈하게도 배신감도 들고 했었죠. 근데 이거는 뭐 전역자나 현역들 다 갈 게 없습니다. 사실 다 특전사 전투위원들 다 지원자들인데요. 예, 예. 당시 동일도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군생활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그 힘든 훈련을 버텨내고 작전을 수행하는데 예. 뚫리는 방탄조끼를 입힐 수가 있냐는 그런 분위기죠. 어떻게 우리에게 뚫리는 방탄조끼를 예. 주면서 전장으로 작전장으로 나가라고 할 수가 있느냐? 예, 방탄조끼가 되게 무겁거든요. 예. 그 몸이 굉장히 둔해지는데 그러면 방탄조끼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오히려 아군들을 총알 바지를 두께 만드는 셈입니다. 아하. 자, 그런데 그 뚫리는 방탄조끼에 대해서 1심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고 뭐 저 자격증을 빌려온다든지 이런 편법을 썼지만 그게 불합격을 줄 수준은 아니다. 이런 판단이 법원에서 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정말 이게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법원에서 안일하게 판단하고 있구나 생각합니다. 사실 그 인명 피해가 얼마나 나야지 그 정신을 차리지. 저희가 뭐 피납작전 같은 게 있으면은 이제 이질불 작전을 할 때 예. 정말 그냥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건데 저희가 위험하게 되면 국민들 다 위험한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모두를 다 위험하게 만드는 정말 내부의 적입니다. 지금 뭐 이 사람들 있는데 어떻게 뭐가 되겠습니까? 내부의 적들이 있는데요. 방산 비리 저지르는 사람들이 내부의 적이다. 우리에게 총탄 겨누고 있는 거다. 가장 큰 적이에요. 가장 큰 적이에요. 조금 전에 이제 인명피해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어디 작전 나가가지고 그러면은 한 병사라도 다쳐야 인명피해 입어야 그때야 그럼 유죄 내겠느냐 이런 얘기들 하시는 거군요. 예, 예 맞습니다. 야 참. 아니 저 중사님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복무하신 거예요? 예전에 그 2005년 그 2월 달에 특전사 부사관으로 임관했고 예. 2009년 전역할 때까지는 특전사 707 대테러 특수임무대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러면은 방탄복 입고 실제 작전에도 참여해 보신 거예요? 그 임무들이 방탄조끼가 거의 필수인 작전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평시 훈련 때도 항상 착용을 하고 제가 이라크에 파병돼서 경호임무 수행할 때도 예. 이 방탄조끼를 벗고 그 작전 나가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이라크에서도 착용이 예, 그렇습니다. 무조건 중요한 거죠. 방탄조끼 이걸 벗고는 활보할 수 없는 상황 이 정도로 우리 목숨과 직결된 거다 이 말씀 네. 직결된 일입니다. 지금 이 문제의 방탄조끼가 뭐 그때 입었던 그 조끼는 아닙니다만 예 맞습니다. 그때 것들은 아무 문제 없이 튼튼했어요? 그 당시에는 보급받은 방탄조끼에 대한 믿음을 잃지는 않았을 때였거든요. 아하. 근데 하지만 그 올해 3월에 보니까 감사원에서 철갑판에 뚫린 방탄조끼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예. 해외 파병 군인들에 대한 우려를 또 말하고 있는데 제가 이라크에 파병할 때 2008년에도 해외 파병 군인들에게 새로 이제 보급 장비로 방탄조끼를 주었는데 예. 제 개인적으로 좀 우려는 있었습니다. 아, 좀 걱정은 되셨어요? 꼭 그 이슈가 된 철갑판이 아니더라도 예. 저희 뭐 동료들끼리는 그 북한이나 중동 지역에서 7.62mm 그 AK 소총탄을 쓰는데 예예 7.62mm 탄에 뚫리는 거 아니냐고 제가 제 동료와 한번 얘기했던 기억은 있어요. 아 그때만 해도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상상도 못했지만 그, 이 정도까지 이제 상상은 못했지만 정말 두꺼운 총탄이 날아오면 이거 뚫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불안감들은 늘 존재하는군요 특전사분들한테 네, 맞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무죄 판결까지 났으니 좀 뭐 부글부글 네. 할 만합니다. 네. 작년 4월에 그 네. 방산비리 문제에 통탄하는 특전사 전역자 모임 이런 걸 만들어서 네. 서명운동도 하고 뭐 집회도 하고 그러셨더라고요. 네, 네. 예, 어떤 걸 구체적으로 요구하시는 겁니까? 아, 그 당시에는 그 방산비리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관련자들이 강경 처벌할 것을 요구를 하는데 우리나라 한해 국방비가 40조, 약 40조입니다. 근데 예. 이렇게 처벌이 약화되거나 무죄 판결을 하고 이렇게 되면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기에 많은 똥파리들이, 방송이 죄송한데 저는 똥파리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 똥파리들이 냄새를 맡고 다녀들 거고 예.
사실 이 똥파리들은 가벼운 존재가 아닙니다. 병으로 치면 암이거든요. 아하. 그 암은 1차 치료가 무조건 절대입니다. 수술해야 되는데. 예, 예. 안 그러면 전이가 생기고 퍼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과감하게 제거를 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강경 처벌만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 뭐 똥파리란 표현 방송으로 적절치는 않다고 하셨습니다만 참 어떤 존재인지 방산비리 범들 확 와닿는 말이긴 하네요. 네. 예. 아마 이렇게 무죄가 나게 되면 더 막을 수 없을 겁니다. 근절이 안 될 겁니다. 그래요. 예. 똥파리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특전사 예비역 중사세요. 이희영 씨의 이야기 먼저 들었습니다. 분위기를 여러분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아, 군사 전문가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죠. 아, 김종대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무죄 판결, 어떻게 보십니까? 아, 이게 방탄복이 아니라 총알이 잘 통하니까 통탄복입니다, 이게. 통영함에 이어서 예. 이번 방탄복 사건까지 재판만 가면 족족 지금 무죄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게요. 그런데 휴양 예. 장비가 들어왔으면 예. 그걸 정책 결정을 한 책임자가 있을 것이고 음흠. 또 납품 단계 계약에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항상 보면 정책 결정자를 수사한 법은 없어요. 납품업자나 계약 실무자를 수사를 했죠. 예, 예. 근데 이 방산비리에 만약에 로비가 있었다면, 예. 어느 단계에서 로비가 있냐 하면, 예. 정책 결정 단계입니다. 정책 결정 단계. 예, 이거를 군에서는 소요 결정 단계라고 합니다. 예, 예. 여기에 로비의 90%가 집중되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저절로 가는 과정이에요. 아하. 근데 검찰이나 감사원의 그 수사를 보면, 항상 소요 결정 단계는 수사 대상에서 빼버리고 결국은 뭡니까? 납품이나 계약 단계만 수사를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10건을 수사해서 한 건의 죄인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번에 통영함 보십시오. 결국은 엄청난 가짜 그 무기 사기가 벌어졌는데 재판에 회부된 그 현역 장교나 공무원들은 전부 무죄가 나왔단 말이죠. 예, 예. 그럼 책임질 사람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윗선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정책 결정한 사람들은 수사도 안 했고 이렇게 보면 결국은 뭡니까? 저 진짜 주범들은 다 빠져나가고 밑에 하급자나 납품업자들 때려잡아서 예. 결국은 처벌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죄가 없더라. 결국은 책임질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된 것이죠. 아, 그렇군요. 업체가 지금 무죄가 난 그 자체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건 정책 결정 단계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거, 제대로 기소조차 못 된다는 거, 여기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전체가 저는 엉터리라고 봅니다. 방산비리 문제가 나오면 이제 국민들이 사실 놀라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워낙 많이 터져서. 근데 이런 문제들이 지금 국감에서 제대로 지적은 되고 있나요? 아, 제가 지금 국회 국방위에 소속돼 있습니다. 예, 예. 아, 이게 참 답답한 것이. 정부의 어떤 그 자료의 미흡죠. 그다음에 대부분 그냥 뒷다리나 긁는 식에. 뒷다리나 긁는 식에. 예, 이런 어떤 그 국감부 끝나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얘기도 좀 지적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뭐냐면 지금 국방이 국감의 최대 이슈가 김제동 씨가 됐어요. 방송인 김제동 씨. 예.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게 도대체 김제동 국감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김제동 씨가 1년 전에 방송한 거 그거 뭐 벌써 1년 2개월이 더 지났어요. 예. 그걸 들춰내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슈화를 해서 군사령관 부인을 아줌마라고 부른 게 맞느냐 아니냐. 음흠. 실제 질문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이슈가 된 뒤에도 수감기관장 보고 예. 저기 고위장성 부인을 아줌마라고 부르면은 명예훼손이냐 아니냐. 그런 질문들을 국감 현장에서 진짜로 해요? 아, 지금도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영창 갔다고 거짓말한 게 군의 명예훼손이냐 아니냐. 매일 질문이 나와 매일. 매일 질문이 나와요? 지금도? 예, 지금도. 어디 그 이 사건하고 전혀 관계없는 부대에 가서. 김종대 의원은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백승주 의원,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의 주장은 이거는 심각한 군 부대에 대한 군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따라서 국방위에서 이거는 지적하고 가야 된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되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아니, 그 아줌마에서 영창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명예훼손이라면 아예 아줌마 금지법을 만들든지. 네? 그다음에 영창에 간 게 아니라 사실은 군기교육대 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조사해보셨어요? 네. 아니, 그 김제동 씨 스스로가 영창인지 군기교육대인지 헷갈린단 말을 했고. 예, 예.
또 당시에 그 부대는 군기교육대를 영창이라고 불렀다. 아, 그렇군요. 이런 말을 했으니까 예, 예. 그 얘기를 종합하면 아, 이게 실제 영창한 게 아니라 군기교육대에서 교육받은 거를 그렇게 표현한 거구나. 예, 이런 정도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방부에서 아무리 저 뒤져도 영창 기록 안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우리가 경범죄를 저질러서 구류를 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죠. 근데 구류 살면은 유치장에 며칠 있다 나오는 건데 예. 나 감옥 갔다 왔다. 아, 그렇게 그냥 이러면은 예. 너 전과가 없는데 무슨 감옥에 갔다 왔다는 얘기냐. 그런데 유치장도 감옥은 감옥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차이예요. 이 말을 웃기게 하자고 하면은 예, 예. 제가 보기에는 그런 어떤 그 혼선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김제동 씨가 그걸 조금 더 빨리 해명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예. 이게 불필요한 진실 게임으로 가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진짜 진실 게임 양상으로 가더라고요. 예, 그런데 결국은 진실은 전 있다고 봅니다. 뭐 군기교육대 저기 13일도 정확치는 않지만 가긴 간 거예요. 군기교육대를 당시에 뭐 나 영창 갔다 왔어라고 그 부대에선 얘기했을 거고 김제동 씨는 뭐 네. 예능 프로니까 편하게 영창이라고 표현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큰 진실에서 어긋난 건 아니다 이 말씀이세요.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 것이고 대체로 본인 진술이 그렇다 하면은 예. 이제 사실관계 확인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그 이런 류의 어떤 진실 게임이 국방이나 또 여론지상에서 매일 벌어진다는 건 달갑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김제동 국감이 돼버렸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북한이 어제 뭐 핵미사일을 쏜다 만다 하고 있었단 예. 말이죠. 예. 그런데 여기에 정신을 뺏겨서 국회의원들이 여론에 민감한 사람들인데 그렇죠. 자꾸 눈앞에 어른거려서 정치 집중이 되겠습니까? 저는 일단 국회가 스스로의 품위를 떨어뜨렸다. 이걸 지금도 이야기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예, 예. 그리고 김제동 씨는 마지막으로 해명을 해서 본인이 또 결자해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국회가 아닌 공론회장에서 그런 것들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제동 씨가 혹시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한 때문에 찍혀서 이렇게 불필요한 논란에 등장한 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자, 지금 그 문제 군사령관은 지금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계세요. 그래요? 그분이 무슨 정신이 있어서 또 그 사모님이 예. 22년 전의 일을 또 방송은 1년 전의 일을 문제 제기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김제동 씨를 정치 보복하기 위해서 그 군사령관과 그 부인을 저는 이용할지도 모른다. 이것도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김제동이라는 인물에 대한 정치 보복의 일환으로 지금 이런 논란들이 불거진 거 아니냐라는 생각? 그 부분도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다 지나가서 잊혀지고 있는 사건을 들춰낸 거란 말이죠. 예, 예. 그것도 김제동이란 특정 인물을 표적으로 했습니다. 예. 진실이 궁금하다면 확인을 해보고 예. 나중에 적절한 방법으로 책임을 물으면 될 것을 그냥 이거를 그냥 매일 스테레오로 틀어졌겠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아, 김종대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